어린이 보험 더 이상 비교하지 마세요.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최강의 플랜은 바로 요거.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7시인데요 아, 겨울이라고 하는지 아침 7시여도 좀 초저녁처럼 좀 어둡곤 하네요.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부랴부랴 일찍 가는 이유는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또 연락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7월 지금 11일 아침 7시인데 아, 요즘에 이제 KB 손해보험에서 수수비 플랜이 주주기 수수비 보험이죠. 끝나고 나서 어린이 보험이나 아니면 재무설계, 증권 분석을 의뢰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아쉽게도 KB손해보험이 담보가 축소되고 수수비 보장이 좀 더 약화되면서 KB손해보험을 다시 해야 될지 아니면 DB손해보험이나 메리츠로 해야 될지 꼼꼼히 비교를 원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꼼꼼히 비교해서 또 추천해드렸고요. 또 조만간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 MG손으로 같이 수수비 플랜 꼼꼼히 비교해서 보장 내용과 그리고 이렇게 알차게 보상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어린이 보험이죠. 어린이 보험.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 보험 다 아시잖아요. 뭐 20세 전후로는 어린이 보험, 20세 이후는 성인이지만 30대 전에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해요. 일단은 많은 유튜버님들도 그렇고 보험 쪽에 종사하신 분들 아니면 SNS나 블로그, 카페 쪽에서 설계하신 분들도 어린이 보험이나 어린이 보험들이 핫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셔서 아무래도 영상 자료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저도 뭐 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보험료가 저렴하고 정말 가성비 좋게 이제 혼합설계죠. 뭐 DB든 KB든 메리츠든 아니면은 흥국이든 이렇게 해서 혼합설계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비교하면은 솔직히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어디가 저렴하고 어디가 안 좋고 근데 그런 거를 어떤 분들이 정말 그 손해보험 모든 회사 조합 플랜으로 하고 싶은데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디가 어떤 회사든 뭐 흥국이 좋다, 어느 회사는 롯데가 좋다, 어디는 농협이 좋다. 그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보호망님 원하는데 추천하는데 거기서 할게요. 아 막 각 회사 서로 설계사마다 의견차가 있다 보니까 어느 회사로 됐지 막 머리 아파요. 그래서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어요. 암 진단금 1,000만 원 넣었을 때 어디가 저렴하고 내외과 1,000만 원 넣었을 때 어디가 저렴하고 수술비 플랜은 어디가 좋고 연기 조건은 어디가 좋고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 실장님들 팀장님들이랑 같이 공부해본 결과 어저께 결과가 나왔어요. 어저께 밤에 제가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올렸거든요. 제가 아침에 리뷰 한번 영상 올리고 나서 이따가 오후쯤에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바로 어디 조합이 좋냐면요, 두두두두두두두두 20세 기준이에요. 20세 전으로는 진단금, 3대 진단금은 농협이 좋고요. 그리고 수수비 플랜은 KB가 좋아요. 가성비 대비. 그리고 20세 이후로는 DB손해보험이 3대 진단금이 가장 저렴하고요. 그리고 수수비 플랜은 KB. 20세 전에는 농K, 농협 KB. 그리고 이제 20세 이후로는 DK죠.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설계사분들도 반박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농협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20세 전에는 유사비 2,000만 원 들어가고요. 연기 조건이 그리 많이 안 들어가요. 또한 내외과 허혈성 진단금도 많이 들어가고 가성비 대비 3대 진단금은 가장 저렴한 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사함 2,000만 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20세 전으로는 농협을 추천한 거고요. 아 그러면 20세 이후로는 왜 농협을 추천 안 하고 DB손해보험을 추천하시죠? 보호망님 이러고 이제 반박을 할 수 있겠지만 20세 이후로는 농협손해보험이 사망 연기 조건이 1억 5천 이상 들어가야 돼요. 사망보험금이 상해 사망 후 장애가요. 또한 유사암 진단금이죠. 핫한 유사암 진단금이 2천이 아니고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후로는 DB손해보험이 연기 조건이 많이 없고요. 또한 암, 내외과 허혈성 진단금이 연기 조건이 없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농협에 비교해도 그렇게 뒤지지 않고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진단금, 유사암진단금도 2,000만 원 들어가고요.
뇌가 허혈성도 2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진단금은 DB손해보험을 추천한다는 거죠. 자, 수술비 보험은 농협은 아무래도 관열, 비관열 구분되어 있고 종수술비가 5종 기준으로 1,000만 원이 아니고 600만 원밖에 안 돼요. 질병수술비도 2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다빈도 질환이나 뭐 112대 이런 게 좀 많이 약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농협손해보험은 수술비 보험이 그닥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KB손해보험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또 반박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20대 이후로는 DK가 좋다면서요. DB손해보험 3대 진단금, 수술비는 KB손해보험. 근데 KB손해보험이 보장 내용이 많이 축소됐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DB손해보험이 질병수술비나 아니면은 뭐 관열, 비관열, 중수술비가 더 좋던데요. 왜 손해보험 쪽에 그 KB손해보험으로 추천해드리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여유가 있으면은 통으로 하셔도 되고요. DB손해보험이 질병수술비나 매 지급이 되고 면책기간이 없고, 그리고 요식음 치에 임신출산 관련해서 또한 매 지급이 되고, 그런 부분은 장점이 있는 건 그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그런데 보험료가 일단은 비싸다는 거죠.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비록 21대나 그 다음에 112대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 관열, 비관열, KB손해보험도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수수비도 그렇고 질병수수비가 폭넓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KB손해보험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계약이 상해사마 후유장에 100만원만 놓고 상해 중환자실 10만원만 넣으면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수수비 플랜이 저렴하기 때문에 20대 이후로는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의 수수비 보장 이렇게 해서 세트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이후로는 DB손해보험으로 암이나 유산 2천만원 들어가고요. 그냥 뇌혈과 허혈성 진단금 2천만원씩 넣고 KB손해보험도 진단금 넣을 거예요. 암진단금 1천만원, 유사암진단금 1천만원. 그래서 합산하시면 유사암이 3천만원 들어가는 거고요. 업계 한도도 어차피 3천만원인데요. 3천만원 최강의 조합. 유사암이 갑기 경제잖아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소중량, 제자리암, 또 대장점막내암이 유일하게 일반암에서 포함이 되는 게 KB손해보험이에요.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수술비 플랜도 KB가 저렴하기 때문에 20세 이후로는 TK,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최가 혼합설계를 추천합니다. 이거는 저 보호망이 정말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세 전후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농K죠. 농협손해보험, 그리고 일단은 그 KB손해보험,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뭐 제가 동K도 많이 추천해드렸어요. 암진단금은 유일하게 가장 저렴한 데가 동양생명이거든요. 동양생명은 정말로 제가 이름 석자 걸고요. 동양생명이 생명손해보험 다 합쳐서 가장 저렴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인수조건이 좀 까다롭고요. 못놈에 서류도 필요하고 툭하면 정기감 부담보가 나오고 인수조건이 약간 까다로워요. 병력 없으면 동K도 추천해드려요. 동양생명으로 암보험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대질병도 KB로 추천하지만 KB손해보험이 엊그저께 수술비 보장이 내려가면서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금도 2천이 아닌 1천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동양생명의 암보험만 원하시면 동양생명, 예,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2천은 비싸, 1천만원만 원하시면 동케이, 근데 난 무조건 2천만원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DK나 20대 전이면은 농케이 손해보험을 추천해드립니다. 이거 어저께 공부하고 우리 팀장들이랑 각회사마다 1,000만원씩 암진단금 1,000만원, 그 다음에 수술비 플랜, 종수술비, 그리고 이제 뭐 이대질병,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그 외에도 훈구화재도 있고요, 뭐 롯데도 있고, 그리고 많아요. MG손해보험도 있고요. 근데 그 세 개는 보험료가 아직까지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고요. 보험료도 비싸고, 그리고 지금 뭐 이번 주까지 절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더 연장이 될 것 같고요. 홍구 같은 경우는 좀 브랜드나 이제 보험 지금 여러 개 워낙 안 좋다고 소문이 나서 꺼려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유산 2천만원이 안 들어가고 내열과 허혈성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싸고요. 연계 조건도 1억 5천 이상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롯데손해보험이 1억만 넣어도 돼요. 근데 연계 조건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롯데도 패스하고요. 그리고 MG 같은 경우도 일단 연계 조건이 저렴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MG도 뭐 원하시는 분도 있고, 유사암 진단금이 일단 납입 면제가 되는 데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은 암 진단금이 90일 면책기간 지나면 모든 보험사 거의 1년 전에 뭐 50% 100% 그게 아니고요. 90일만 지나면 암 진단금이 모든 보험사가 100% 보장이 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딱딱 이렇게 암진단 그 내외과 허혈성 수술비 뭐 중수술비 입원을 딱 비교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회사의 보험료가 다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저렴한 건 KB손해보험이 저렴하고요. 암진단금은 DB손해보험이 어린이보험이 저렴하지만 내외과 허혈성은 좀 비싸고, 내외과 허혈성은 현대해상이 좀 더 저렴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현대해상이 또 보험료가 비싸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뭐 내외과나 허혈성 DB가 딴 데보다 좀 비싸지만 몇백원 손해보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최강 조합이다, 이렇게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3대 진단금은 20대 전에는 농협, 30대 이후로는 DB, 그리고 수술비 플랜이나 그 다음에 유사함을 좀 더 같이 보강해서 유사함 진단금 3천만원 원하신 분들에게는 KB손해보험을 추천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운전하면서 운전하는데도 바쁠 텐데 어떻게 말 슬슬슬 나와요? 설계를 하루에 몇십 번 몇백 번 하고요. 그리고 이게 상담도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저도 모르게 애워지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뭐 대본 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생방송으로요.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 보험 일단은 12월 말 전에 무이지보험 없어지기 전에 얼른 연락 주시고요. 제가 어떻게든 가성비 좋게 혼합 설계, 20세 전에는 농K, 그리고 20세 이후로는 DK 손해보험을 추천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보험료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은 보험 어떻게 하면 연구해서 추천할지 연구하는 보험왕과 함께 이 겨울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